안녕하세요. 강사고 온라인입니다. 콘스탄트 2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2의 3분의 2승 곱하기 2의 3분의 4승은 2의 2승이 되니까 답은 3번입니다. 2번 f'x는 9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죠. f'2는 36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답은 5번입니다. 3번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조건이 먼저 눈에 띄는데 A4가 7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도 A4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나타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5 같은 경우에는 7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7에서 공차를 두 번 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7 플러스 D와 14 마이너스 4D 플러스 8이 같아요. 5D는 15가 되니까 공차가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열 번째 항은 공차를 6번 더해야 되니까 답은 5번입니다. 4번 마이너스 1 우극한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1 좌극한은 3이 됩니다. 더하면 2번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나오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식이 되겠죠?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랬으니까 양변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게 돼요. 양변을 제곱해보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와 3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기게 되면요. 3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되게 되는데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 되는데 이 경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왜냐면 동시에 1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답은 4번입니다. 6번,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2에서 극소값을 갖게 돼요. 그럼 똑같은 값을 갖는 건 비율관계로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54 플러스 K, 그 다음에 최대값은 F0이니까 K, 그럼 마이너스 54 플러스 2K가 14죠. 그럼 2K는 68이 되고 K는 34가 돼서 답은 2번입니다. 7번, 첫째 항에 루트 2 플러스 1이고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AN이랑 AN제곱의 합을 비교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S10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또 제곱이니까 이제 공비도 제곱이 돼요. 2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첫째 항의 제곱이 되겠죠. 3 플러스 2 루트 2 그 다음에 2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2의 5승이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2의 5승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1의 켤레수를 곱하게 되면 이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또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남는 거는 33만 남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먼저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가 나오면 x 대신에 2를 똑같은 수를 대입해 봐야 돼요. 대입해 보면 4f2는 0이 되고요. 얘는 48 플러스 16 플러스 24가 돼서 88이 됩니다. F2는 22가 돼요. 자, 이번엔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EXFX 플러스 X제곱 FX는 F'X는 XFX 플러스 3X4제곱 플러스 EX3제곱 여기 미분 안 했네요. 자, 여기 미분하면은 12X3제곱 플러스 6X제곱이 되게 돼요. 자, 다 X가 있으니까 X로 일단 나눠줄게요. 그럼 EFX 플러스 XF'X는 XFX가 아니라 여기 FX죠, 여러분. 그 다음에 12X제곱 플러스 6X가 됩니다. 여기 이 부분만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FX 플러스 XF'X가
12x제곱 플러스 6x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xfx를 미분한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다는 건 적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적분을 해보면 4x3제곱 플러스 3x제곱에다가 플러스 c가 붙는데 어차피 안 붙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x로 나눠주면 제곱 3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x는 8x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 이 미분한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랬어요. 답은 19가 됩니다. 1번이에요. 9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를 이렇게 제끼고 싶으면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와야 돼요. 절대값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값 2x-10이 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진수 조건을 해보면 왼쪽의 진수 조건은 x가 5가 되면 안 되고요. 오른쪽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꼭 기억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얘가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x가 5보다 클 경우죠. 자, 그럼 x는 14보다 작거나 같다. 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x는 5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3x는 6보다 크거나 하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수 x의 개수는 여기서는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4개, 3개가 나와요. 그래서 합하면 12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 먼저 3,f3에서의 접선이 1,2를 지난다 라고 했어요. 제 수업 때 많이 다뤄지는데 접한다는 거는 x좌표를 두 번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이 한 번 더 더해졌죠. 그럼 이게 7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f1은 1 마이너스 7 플러스 b 마이너스 9인데 이게 2가 됩니다. 그럼 b는 이게 마이너스 15니까 넘기면 17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f2의 값을 구하랬어요. 그럼 8 마이너스 28 플러스 34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42에서 37을 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1번. 지금 문제에서 2sin pi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기가 2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인데 문제에서는 1대 1 했으니까 여기를 3분의 2라고 하면 여기는 3분의 4가 돼요.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가 바로 A예요. 여기가 A. 그랬을 때 이게 주기가 1했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는 주기의 반의 반,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여기는 2분의 3이 돼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가 3분의 1씩이니까 여기 이 좌표를 2분의 3에서 3분의 1을 뺐다고 할 수 있고 여기 이 좌표는 2분의 3에서 3분의 1을 더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더해보면 6분의 11이 나와요. 즉 6분의 1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sin 6분의 11파이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3이 되거든요. 그럼 이 p가 이쪽까지 이렇게 도달했을 때 그때 넓이가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2가 된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정적분인데 연속함수의 정적분은 평행이동의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먼저 0부터 1까지 f를 적분한 걸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적분한 걸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2부터 3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여기, 여기를 모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 0, 1, fx 플러스 2 dx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fx 플러스 2 dx, fx 플러스 2는 이걸로 바꿀 수 있댔어요. 그럼 0, 1, fx 플러스 2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0부터 1까지 적분한 걸 a로 놨기 때문에 요거는 a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지금 4부터 3부터 4까지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1, 2라고 바꾸고 여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fx 플러스 2 대신에 fx 플러스 2x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b고 지금 1부터 2까지면 요거는 3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4부터 5를 적분해 볼게요. 4부터 5를 적분하게 되면 2부터 3을 적분한 거에다가 2x를 이렇게 더한 게 되겠죠. 똑같이 진행이 되면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이고 얘를 적분한 게 지금 5가 되니까 a 플러스 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부터 6까지 가게 되면 3부터 4까지 fx를 적분한 거에다가 2x를 이렇게 한 거랑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b 플러스 3에다가 또 16에서 9를 빼니까 7을 더한 거니까 b 플러스 10이 돼요.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더한 거는 이게 아니라 0부터 3까지 더한 거는 그대로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요. 이게 40이고 3부터 6까지 더한 거는 b 플러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6 b 플러스 10 하면 2b, a 플러스 2b 플러스 19가 되네요. a 플러스 2b 플러스 19가 또 40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2a 플러스 b가 39예요. 그럼 요거의 두 배인 4a 플러스 2b는 78이 되고요. 요거를 끌고 와 볼게요. 그럼 a 플러스 2b는 21이 돼요. 자, 빼보면 3a는 57이 돼서 a가 19가 나오고 그럼 a가 19이면 b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2부터 3을 했으니까 2부터 3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a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부터 4는 b 플러스 3인데 b가 1이니까 4가 됩니다. 20 곱하기 4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이 5, 원인 원, C1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이고 중심이 5, 2인 C2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지금 타겟은 삼각형 5, 원, PQ 바로 이 색칠된 삼각형입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외조본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마주보는 각과 변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알려고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2가 돼요. 이렇게. 여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천천히 봐야 되는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가 지금 PA가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PA에 대해서 원주각을 다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작은 원의 지름도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중심을 통과하니까. 그럼 요거에 대한 것도 원주각이 직각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AP가 지름이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될게요. 그럼 직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루트 2고요. 여기는 2가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여기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전부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도 루트 2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이 길이가 루트 2고 여기는 2루트 2니까 1대 2대 루트 5를 하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루트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코사인 세타를 먼저 식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0분의 4 플러스 10 마이너스 2라고 되게 되고 4루트 10분의 12가 돼서 루트 10분의 3이 됩니다. 이게 코사인 세타고요. 그럼 사인 세타도 같이 구해 놓을게요.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라고 구해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길게 뽑으면 삼각형을 여기 O1Q의 제곱은 이렇게 되면 그러면 O1P의 제곱 플러스 PQ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O1P 곱하기 PQ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루트 10분의 3이다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O1P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P
PQ 같은 경우에 루트 10이랑 루트 2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 10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0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10분의 3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4 플러스 12 플러스 2루트 20 마이너스 지금 요거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먼저 곱해보면 12가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루트 5분의 12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계산한 거고 조금 더 간단히 이렇게 나타내보면 4 플러스 4루트 5 마이너스 5분의 12루트 5니까 4 마이너스 5분의 8루트 5라고 구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5원큐를 하게 되면 이게 2R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R은 2사인 세타분의 5원큐가 되고요. 그럼 R의 제곱은 4사인 제곱 세타분의 5원큐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루트를 씌울 필요는 없었던 거죠.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10분의 1이 되고 곱하면 5분의 2가 돼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5를 곱해볼게요. 5를 곱해보면 2분의 4루트 20 마이너스 8루트 5가 되고 그럼 이거는 10 마이너스 4루트 5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간에 제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 번에 수정하면 답은 10 플러스 4루트 5가 되게 되겠죠.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여기 4루트 5 마이너스 5분의 12루트 5는 5분의 8루트 5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최고차항의 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함수 gx는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번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f1이고 여기도 f1이니까 연속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니은 f1이 양수이면 g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려면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g'x를 구해보면 2xfx 플러스 x제곱 f'x가 되고요. x가 1보다 클 때 g'x를 구해보면 fx 플러스 xf'x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2f1 플러스 f'1은 f1 플러스 f'1이 돼서 이 f'1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f1이 0보다 크면 이게 같아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불가능이구나. f1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 미분이 불가능. 즉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f1이 0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디귿에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 말을 아, f1이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f1이 0인데 g'1이 1이면 gx는 단 한 개의 극값을 갖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구했던 이 미분식 어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f1 플러스 f'1이 되는데 이게 어차피 0이니까 g'1과 f'1이 같아요. 그러면은 g'1이 1이라고 한 거는 f'1이 1이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 자, 그러면 f1이 0이고 f'1이 1이니까 fx를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 놓고 미분해 보면 f'x는 2x 플러스 a인데 여기에 2를 넣은 게 1이잖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없어지니까요. 자, 그럼 fx가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나오게 됐어요. 그럼 gx는 다시 쓰면 여기 문제에서 지금 x제곱 fx를 했으니까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이게 x가 1보다 작은 쪽이고요. 그 다음에 xfx 한 번만 곱해주면 x x제곱 마이너스 x x가 1보다 큰 됩니다. 그럼 요거를 정리해보면 x세제곱 x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x제곱 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세제곱 x 마이너스 1은 0에서 진하고 그 다음에 1에서 0이 되는
0에서 툴적, 1에서 지나는 이런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x제곱 x-1은 이렇게 0에서 접하고 1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 한 개의 끝값을 갖는다? 여기 단 한 개의 끝값을 갖는다는 걸 그림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자, 5번을 볼게요. 5번에 첫 장의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3분의 an이거나 a1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대신에 a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를 다 보면 좋겠지만 기준이 되는 수를 한번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장을 제가 뭐 한 9라고 정해볼게요. 3의 제곱.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3으로 나눠주니까 1보다 크면 3이 되고 세 번째 항은 1이 될 거야. 그쵸? 그러면은 여기 네 번째 항은 그 첫 번째 항에다가 요거를 곱하게 돼요. 이 3의 세제곱. 그러니까 3의 5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의 5는 3의 4제곱이 되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5, 4, 3, 2, 1. 그러니까 이게 다섯 개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9일 때 3의 0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A 10은 다시 3의 2승에다가 9를 곱하니까 3의 11승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 A 9는 3의 10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A 11은. 자, 그러면 이거는 A 21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했으니까 여기가 첫 번째. 그럼 알파 1이 이건 3. 그 다음에 또 알파 2가 9. 그 다음에 알파 3가 21이 된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높여볼게요. A1이 3의 세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답안을 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높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1이 3의 4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3의 5승이 243이고 3의 4승이 81이에요. 여기서 여길 빼면 162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의 근처에서 답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3의 4승이고 그러면 A2가 3의 3승 이렇게 가면 지금 A5가 3의 0승이 돼요. 그럼 A6이 다시 3의 9승이 되고 A7은 3의 8승이 되고 그러면 이때는 A15가 3의 0승이 됩니다. 다시 A16이 되면 3의 19승이 되고요. 그러면은 A17은 3의 18승 돼서 A35가 3의 0승이 돼요. 그러면은 알파3가 3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높여볼게요. 그러니까 3의 4승에다가 1을 더한 8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1보다 작은 게 한 번 더 늦게 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A6이 지금 1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은 A7은 여기 이 82에다가 다시 3의 6승을 곱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A13이 됐을 때 82가 되고요. 그럼 A14가 됐을 때 A15가 됐을 때 돼서 다섯 번을 더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A13이 82이면 다섯 번을 더 높이면 A18이 별이 됩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 별인데 그럼 A19는 다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82 곱하기 3의 18승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의 22승보다 더 커요. 그래서 A42에서 처음으로 또 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세 번째가 42가 되는 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상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6번입니다. 로그 3 108 플러스 여기 보시면 로그 3, 자, 제곱을 해줄게요. 4분의 3의 6승이라고 되게 돼요. 자, 그러면 로그 3, 얘는 4 곱하기 3의 3승이었거든요.
곱하기 4분의 3의 6승이니까 없어지고 3의 9승이 남게 됩니다. 답은 9가 되고요. 자, 17번. 이 그래프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렇게 보면 Y'은 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예요. 그래서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계속 증가하는 함수예요. 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Y는 16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마이너스 16이니까 2일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거든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여기 이 부분이 3대 1로 내보내요. 그래서 32에 4를 나누면 된다. 답은 8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18번. 꼭지점의 좌표였는데 요거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2n, on 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아, 여기서 2n을 직접 넣어보면 n 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xn이고 요게 yn이죠. xn 플러스 yn은 n 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8 곱하기 9와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을 더하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 4, 3이 되고요. 그럼 12 곱하기 17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7을 하게 되면 204에다가 36을 더합니다. 240이 정답이 되겠죠? 자, 19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2를 대입한 게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는 1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A 마이너스 B가 지금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4A는 12가 되니까 A는 3이 되고요. B가 7이 되겠네요. 곱하면 21이 정답입니다. 자, 20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첫 번째, f0 플러스 f3이 0이래요.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f0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x가 3으로 갈 때면 f3분의 f0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f3이 0이 아니라면 이건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지금 이런 관계니까요. 근데 n이 자연수니까 그게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f3도 0으로 가고 f0도 0으로 가니까 fx를 x, x-3, x-a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분모는 x, x-3, x-a이고 분자는 x-3, x-6, x-a-3이에요. 이게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x-3, x-3 지워주고 3을 대입할게요. 그럼 3 a분의 마이너스 3, 3-a-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a분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a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려면 딱 하나, a는 2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f'2의 값이 정수냐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fx는, 근데 문제 끝난 것 같은데요. fx는 x, x-3, x-2라고 해볼게요. f'2 정수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f4를 구하면 4 곱하기 1 곱하기 2가 돼서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아까 뭐 나왔죠? n은 1분의 2니까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 4, 8, 2, 8, 16이라고 답을 적어줄 수 있겠죠? 21번입니다. 먼저 A 좌표가 A,2의 A제곱이고 여기는 A-1,2의 A-1이니까 X가 1 증가할 때 X가 Y가 2의 A-1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럼 이 기울기가 2의 A-1이 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의 좌표를 제가 구해보거나 D의 좌표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의 A-1이고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좌표는 A에다가 2의 A-1을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2의 A제곱에서는 1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2의 a-1은 2의 a-1, x-a-2의 a-1이라고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의 y절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a-1이니까 y에 얘를 넣고요. 이렇게 자 x에는 0을 넣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여기에 이건 없어지고요.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a 곱하기 마이너스 2a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2의 a 마이너스 1이 2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럼 a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러면 2 증가량이 2다. 그럼 여기 1이니까 1대 2대 루트 5니까 한 변의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번 마지막 문항으로 갈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4가 0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분한 거를 구할 수 있대요. 자, 근데 먼저 F1, F4, F7이니까 대충이라도 우리가 그린다면 4인데 이게 4가 가운데에 있는 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가 변곡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7이면 이 가를 만족합니다. 그런데 fx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댔어요. 자 그러면 f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이 접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다에서 나오는데 a, a4, a6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룬 댔어요. 그럼 a2는 0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고 a4는 0부터 4까지 절대값 fx dx예요. 자 그럼 a4에서 a2를 빼면 2부터 4까지 절대값 fx dx가 되고요. 자 a6은 0부터 6까지니까 이것도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a6-a4도 똑같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4,0이 변곡점이다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변곡점을 알 때 3차함수를 바로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x-4의 세제곱 플러스 우리가 그 1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뒀을 때 지금 문제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야겠어요. 그래서 f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이 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이 접한다는 걸로 문제를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평행이동을 좀 이용해 줘 볼게요. 그래서 좀 쉽게 바꾸기 위해서 다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x의 세제곱이 되고 요거는 kx가 되고요. kx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 될 거예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 개의 근이 있는데 알파 알파 마이너스 2알파라는 근이 있어요. 그쵸? 접하니까요. 알파에서 접하면 마이너스 2알파를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근을 곱한 게 지금 16이란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이 16이 됩니다. 자 그럼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돼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돼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k 플러스 1은 두 개씩 곱한 걸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되고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2가 돼서 k는 마이너스 13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하면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가 똑같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부터 4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이 1부터 4를 똑같이 평행이동하게 되면 4만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식은 gx라고 한다면 gx는 이걸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식이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13x인데 요거를 제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분하면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3x제곱 되고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4분의 8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하면은 2분의 9니까 117이 돼요. 그러면 4분의 162에서 117을 뺀 겁니다. 그래서 4분의 45가 되게 돼요. 근데 이 4분의 45가 지금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45가 되고 여기에 2를 곱하랬으니까 답은 4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콘스탄트 이외의 해설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